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부산항 팔부두에서 운영 중인 미군 세균 무기실험실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성명에서 주한미군이 그동안 세균 무기실험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거짓말로 부인해왔지만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과 비활성화 생물시험, 시료 반입 등이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세계 각국이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노골적으로 어기며 한반도를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반생명적, 반주권적 사태가 우리 땅에서 되풀이되는 것은 불평등한 주한미군 지휘협 소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소파 개정과 세균 무기 실험실 폐쇄 등을 촉구했습니다.